자, 1차 함수. 오케이. 함수가 뭐라고 알고 있어? 함수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뭐야?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야? 함수가 뭐야? 함수가 뭐냐고? 그러니까 y는 뭐 fx 꼴이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지금 x에 관한 식이야, 그지? 맞아? 그러니까 x의 값에 따라서 y가 결정되는 거지. 자, x도 변하고 y도 변해. 돼? 됐니? 근데 x를 독립변수라 불러. 그리고 y는 x에 따라서 변하는 거라서 종속변수라 불러. 오케이? 이러한 x와 y의 관계. 오케이? 어떤 x와 y가 가지는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 그걸 이제 함수라 불러. 좀더 이제 뭐더 다른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됐어? 그러면 일단 1차 함수는 y는 fx에서 요게 요 x에 대한 식이 뭐였다는 거야? 이게 1차 식이었던 거야, 그냥. X에 관한.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꼴이 되겠지. Y는 뭐, AX, 뭐, AX 플러스 B? 뭐, MX 플러스 N? 뭐, 이 꼴이 될 거야. 돼? 됐어? 자, 들어. 일단, 이 얘기부터 가보자. 기초.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뭘 배웠냐면, 경비례 함수라는 거 배웠어요. 오케이? 맞아? 경비례 함수가 뭐였어? 경비례 함수가 뭐였냐고? 뭐야! 왜 대답을 안 해? 이런 놈이었어. y는 뭐 ax 이런 꼴이었어. 그러니까 일정한 비례관계가 있다는 거야. x와 y가. x분의 y가 항상 a라는 일정한 비례값을 가진다는 거지. 오케이? 뭐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리고 a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겠네, 그럼. 그지? 맞아? 됐어? 헤이. 근데, 이 a라는 값을 뭘로 보기도 하냐면, 비율기라는 말로 해석을 해, 이제. 오케이? 비율기가 뭐냐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인 거지. 될까? 그러니까 어느 점을 잡든, 여기서 이렇게 잡았을 때,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 얘분의 얘가 항상 a였던 거거든. 이거 이해 가요? 될까?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 항상 일정한 값 a를 갖는다고. 비율기가 a야. 오케이? 어느 두 점을 잡든 항상 기울기는 a야. 될까? 그러면 이 기울기에 따라서 이 함수에 모양이 결정돼. 기울기가 몇이냐에 따라.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위로 향하는지 아래로 향하는지도 결정될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아닐까? 와인은 X에 이렇게 생겼으면, 그죠? 기울기가 1짜리였으면 Y는 EX는 좀더 이렇게 가파를 거라는 거지.
기울기가 이었다는 거죠. 1진가 할때 2진가 할까요? 1진가 할때 1진가 한다는 거죠. y는 ex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y는 3x는 좀더 가파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 그럼 y는 2분의 1x는 좀더 이렇게 완만하게 생겼겠네, 그지? 2진가 할때 1진가니까,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모양을 결정할 거야, 그지? 되니? 그리고 이 함수는 사실 뭘 지나는? 0,0을 지나는? 항상 x가 0일 때 y 값은 0이잖아, 지금. 는 직선이라는 거지. 맞아? 되니? 자, 그럼 내가 지금 결국에 다루는 저 정비례 함수는 직선을 다룰 거거든. 나는 1차 함수라는 걸 보지만 1차 함수는 결국에 뭐라고? 직선이라고. 그럼 난 이제 이 직선을 구하는 행위를 하는 거야. 될까? 그리고 이 직선은 그러니까 직선은 어떤 도형이야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이거거든. 기울기가 일정한 도형이야. 그러니까 이거지. 이런 뭐와 이 A란 점에서 B란 점까지 오케이?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했을 때랑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는 지금 기울기가 감소하는 구간도 있고 그지? 증가하는 구간도 있고 그치? 근데 빠르게 증가할 때도 있고 느리게 증가할 때도 있다고. 기울기가 달라지는 게 곡선이야. 기울기가 일정한 게 뭐고? 직선이고. 알겠니? 돼? 이거 돼? 근데 이 y는 ax 골은 항상 뭘 지나? 0,0을 지나는 놈이야. 될까? 오케이. 잘 봐. 그리고 요 사실 x 앞의 앞 계수가 그게 뭐라고? 기울기라고. 항상. x 앞의 계수가 항상 기울기야. 돼? 여기까지 돼? 됐어? 그다음 하나 더. 암기하세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오케이? 자, 첫 번째. 평행이동은 잘 봐. y는 fx라는 뭐 함수가 있었다 쳐. 어떤 도형이 있었나 봐. 그래프가 있었나 봐. 이걸 뭐라고 싶냐면 x축 방향으로 큐만큼 y축 방향으로 큐만큼 평이동을 하고 싶어. 돼? 그러면 무슨 짓을 하면 되냐면 x 자리에 x 마이너스 p를 대입해. y 자리에 y 마이너스 q를 대입해. 돼? y 빼기 q는 f x 빼기 p야. 넘어가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fx-p 플러스 q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돼? 됐어? 대칭이동. 이거 이해 갔죠? 됐죠? x자리 x-p 대입하고 y자리 y-q 대입하면 됩니다. 대칭이동은 봐. 첫 번째, x축 대칭하면 y의 마이너스 오케이. 두 번째, y축 대칭은 x의 마이너스 부칭. 세 번째, 원점 대칭이면 그치, xy 모두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 마지막 네 번째, y는 x 대칭이면 XY 자리 바꾸시면 돼. X랑 Y랑 자리 바꾸면 돼. 이렇게 네 개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간단해요, 그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됐니? 자, 결론 낼게. 들어. 헤이.
FX가 MX 플러스 N이래. 돼? 됐어? 그럼 이걸 이렇게 볼 거야. 이게 이제 1차 함수잖아? 1차식의 기본 형태야, 그지? 그죠? 1차항의 개수가 M이고 상수항이 N인 거야, 그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자는 거지. 쉬워요. 결론이야? 자, 이것부터 할수 있어. FX는 MX. 맞아? 비율기가 M짜리 직선이 있었나봐. 0,0을 지나고. 될까요? 됐니? 자, 이걸. 뭐 했어? 이걸. FX는 MX 플러스 N을 만든 게. 됐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랬다는 거지. 이거였다는 거지. 이게 Y잖아. FX가 Y잖아. Y 자리에 뭘 대입한 거야? Y-N을 대입한 거지. 그러니까 Y 자리에 Y-N을 대입했다고. 즉, 뭐라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 더한 거. 그렇지 않을까? 네? 끝났어요. 평행 이동했으니까 모양은 똑같아. 기울기 똑같아. 오케이? 여기가 뭘로 바뀌었을 뿐이야. 요거 n만큼 평이동했다는 거죠. 0,0. 0,n으로. 그죠? 끝났어요. 돼? 이해가?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이거야,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나한테 뭘 줬을 때? 되니? 구할 수 있는 방법. 자, 첫 번째. 비율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이래. 돼? 됐어? 그럼 방금 봤어. 여기가 항상 기울기 자리야. X 앞에 계수가. N만큼 평행이동 있다고. 원래 0,0인데 0,N으로 바뀌었잖아. 여기가 Y절편 자리라는 거지. 오케이? 이제 상수항을 Y절편. X의 개수를, 1차의 개수를 비율기라고 인식하면 돼요. 네? 두 번째. 비율기가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X1, Y1이에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봐. 원래 비율기가 M인 기본 형태가 Y는 MX야, 그지? 얘는 뭐를 지났어? 0,0을 지났어, 그지? 됐냐고? 그 0,0을 X1, Y1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동시켰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X 자리에 X-X1을 대입해야 되는 거고. Y 자리에 Y-Y1을 대입하면 된다고. 되지 않을까? 요거야. X1, Y1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하는 거야. 평행이동 됐다면 X 바로 X1만큼 Y축 방향으로 Y1만큼 될까요? 자, 세 번째 지나는 두 점이 X1, Y1, X2, Y2였대. 됐어? 지난 두 점을 줘. 쉽게 확 중요해. 자, 그럼 이렇게 직선이 있잖아. 모르긴 몰라도 X1, Y1을 줬고 X2, Y2를 줬다는 거잖아. 오케이? 직선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성질이 뭐라고? 직선은 어떤 도형이라고? 아, 5분도 안 됐다, 이 새끼들아. 뭐? 비율기가 일정한 도형이라고.
어느 점에서든 기울기가 똑같다고. 그럼 이두점 사이에 기울기를 잡아야 되잖아. 기울기라는 게 뭔데?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고. x가 이만큼 변할 때 y는 이만큼 변했어라는 걸 읽을 거라고. 예분의 예를 할 거라고.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었던 거지. 됐냐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세우면. 그리고 나서 x1, y1을 지나잖아. 기울기가 예고. 돼? y 빼기 y1은 기울기.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x 빼기 x1. 이렇게 된다는 거지. 돼? 마지막. x절편이 A야. y절편이 B야. 돼? 그러면 어쨌거나 지난 두점 나왔으니까 위의 방법을 해도 돼. 맞잖아. 근데 그냥 이게 절편의 방정식이라는 공식이 있다는 거.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절편의 방정식이라는 공식이 또 있어. 자, 여기다 넣어봐. 여기다 a 넣고 0 넣으면, 그렇죠? 1 맞죠? 0 넣고 b 넣으면 또1 성립하죠. 됐네. 그죠? 돼? 절편의 방정식까지. 요렇게 네 가지.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1차 함수를 구한다는 건 결국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 돼? 됐어? 그럼 봐. 근데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봐. 아니야. 나중에 처음부터 날라가면 또 다음 시간에 줘야지. 어차피 오늘 한거다 해도 또 내일 가면 반 이상은 또 까먹고 올 텐데. 이 시가 안 까먹을 생각을 해야지. 복습을 할 생각을 해야지. 까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 웬수야. 안타깝네. 안타깝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 해줄 수가 없지. 그럼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 그래서 가서 뭐라 그래? 나는 이 말밖에 못 해줘. 그냥 가서 엄마 아빠를 원망하렴 이런 거밖에 말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너가 문제네. 아빠가 못했어? 아, 아빠가 못했대? 그러니까 봐봐, 보통 좋은 쪽이면 아빠의 국어 영어 능력을 좀 본받고 엄마의 수학 능력을 본받아야 되는데 거꾸로인 거야. 아빠가 못하는 수학을 갖고 엄마가 못하는 국어를 받고. 아, 그래? 확실해? 아, 글쎄. 그래? 어릴 때책 많이 읽었어? 책좀 읽어. 근데 진짜 중요하다. 니네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냐 안 읽었냐가 수능 국어 능력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 그건 진짜. 그러니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던 애들은 국어 학원을 따로 다니거나 막 국어 공부를 크게 막 따로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수능 기준으로. 근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안 읽었던 애들은 고등학생 돼갖고 막 열심히 막 국어 인강을 듣든 학원을 다니든
백날해 봤자 한계가 있더라고. 일정 점수 위로는 거의 못 올라오고. 일단 벌써 몇 점이에요? 2등급 받기도 사실 힘들지. 3등급까지는 이거 어찌저찌 올리는 것 같은데. 2등급이 어디냐고? 아, 그러니까 3등급이지. 그러니까. 근데 국어 3등급이면 다른 과목이 어떤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서울의 대학을 들어가는 게 쉬운 점수 때는 아니지. 그러니까 대충 숫자를 때려 넣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정원 수랑 그 전국의 그 수험생 수를 봤을 때 그치 한10% 내외가 돼야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다는 거거든. 근데 10%가 몇 1등급이 4%잖아. 2등급이 11%까지. 그럼 생각해봐. 3등급이면은 인서울을 그치. 그러니까 다른 것들의 조합을 봐야겠지만, 그렇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책 읽어. 그리고 못하면 더해 수학을 좀. 자, y가 x에 대한 함수인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이런 거 눈대중으로 풀지 마라. 건방 떨면서 y는 x의 2분의 1배다. 그럼 2분의 1x였던 거잖아. 함수야, 아니야? 맞아. 이렇게 식 세워. 니은 y는 자연수 x와 3의 공배수래. 만약에 x가 1이었어. 그럼 1과 3의 공배수 3이야, 그죠? 2와 3의 공배수 6이야, 그지? 3과 3의 공배수 3이야. 4와 3의 공배수 12야. 그치? 5와 3의 공배수 15야. 그치? 이렇게 쭉갈수 있잖아. 오케이? 잠깐만. X가 하나일 때 Y도 몇 개야? 하나야. 그치? 딱 하나만 결정돼. 그러면 함수야. 알겠니? 돼? 그러니까 니은도 맞게 되는 거야. 이것은 어떤 수 X와 가장 가까운 정수래? 봐봐. 어떤 수 x와 가장 가까운 정수인데 x가 만약에 2.5였다? 그럼 2도 있고 3도 있잖아. 한 x 하나당 y가 몇 개야? 두 개지. 그럼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뭐 말해. 아, 그러네. 3의 공배수면은 졸라 많네. 그치?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죠. 최소 공배수가 아니었네. 그치? 이거 이해 가요? 리을. 자연수 x를 5로 나눈 나머지로. 5로 나눈 나머지는 하나일까, 여러 개일까? 하나지. 자연수 x 1을 5로 나눈 나머지는 1. 2면 2. 3, 3. 4는 4, 5는 0, 그죠? 다시 6이면 1, 그죠? 하나밖에 특정 안 되죠? 그러니까 리을이 맞죠? 약수의 개수도 딱 하나로 정해지는 거 아니야? 약수의 개수가 두 개면서 세 개는 없잖아. x가 뭐면 그 약수의 개수도 정해지니까 또 맞죠? 그러니까 기역, 리을, 리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봐.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 X라는 놈들을 모아놨고, Y라는 놈들을 모아놨어. 오케이? 됐어? X의 남자라고 하자.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지우가 있고, 하나가 있고, 우리 학원에 또 남자가 더 없나? 중학생, 나, 그래. 이렇게 있어. 자, 여기 인호가 있고, 오케이? 여기 아이유가 있고, 휴지가 있고, 해리가 있고, 오케이? 네? 또 누구 누굴까? 아, 미연이 있어.
네? 네. 자, 남자가 먼저 좋아한다고 가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오케이? 나는 해리한테 갔어. 하나는 수지한테 갔어. 오케이? 근데 이 지우 나쁜 놈이 아이유한테도 추파를 던지고 미연한테도 추파를 던졌어. 그러니까 지우가 이렇게 따로 아이유한테 당신을 막 선택했습니다 막 하고 또 뒤로 가서는 이제 미연한테 또 가서 얘기를 한 거야. 이거에 당신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러면 아이유 입장에서 지우가 나 선택했네, 미연 입장에서 지우가 나를 선택했구나 막 생각하고 있다가 둘이 화장실에서 만났어. 막 얘기를 하겠지. 아이고 지우가 나 선택했는데 아닌데 난데 둘이 어떻게 돼? 개빡쳐. 그잖아. 지우 새끼 개새끼가 될거 아니야. 이러면 함수가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이러면 함수가 안 돼. 돼? 그러니까 X에서 X에 있는 놈들은 하나씩만 Y에 대응돼야 돼. 돼? 근데 잠깐만 이건 될까? 자, 이렇게 됐어. 이번엔 일단 이렇게 남자가 여자보다 적으니까 여자를 이제 저 뭐냐 탈락시키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탈락시키자는 한 명씩 선택하세요라고 얘기했어. 돼? 근데 이건 되는 거죠. 이건 괜찮은 거야. Y에 있는 놈은 네번 말하는데 선택을. 확실해지는 거지. 이건 되는 거야. Y 값은 여러 번 대응, 그러니까 Y 값 하나는 여러 개의 X 값에 대응되어도 되는데, 오케이? X 값은 Y 값에 하나씩만 대응되어야 돼. 그게 이제 함수의 룰이야. 알겠어? 돼? 왜안 돼? 그러니까 X는 선택을 여러 개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X 값은 여러 개의 Y 값에 대응하면 안 돼. 아까 안 됐잖아. 그치, 아이유, 그치. 뭐였어? 지우 개새끼였어. 오케이? 돼? 근데, Y, 여자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남자한테 선택받아도 돼, 안 돼? 돼, 그치. Y 값은, 여러 개의 X 값에 대응돼도 돼. 그치. 그럼 이거 확실해지잖아. 오케이? 이해 갔어? 이해가 잘 되지? 집어넣는 거야. X 자리에 2분의 1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X 자리에 2분의 1 넣어. 2분의 1분의 10이잖아.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도 값은 똑같죠. 그럼 1분의 24니까 24죠. F 2분의 1은. 그러니까 A는 24였어. 그러니까 두 번째, F-1은? 마이너스 1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B는 몇이었어? 마이너스 10이었네요. 그죠? A 더하기 B. F-12를 물었어. 그죠? 그럼 12분의 10이잖아. 1은. 너무 쉽다, 그지?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풀겠다, 그지? 그렇지 않을까? 아니, 그냥 대입하라며. X자리에 그걸 넣어. 그다음 계산해. 뭐? 자, 얘도 볼게. 2 곱하기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야. 해볼게. 3으로 나눈 나머지는 x가 1이면 y도 1이야, 그지? 2면 2고, 3이면 0이야, 그지? 다시 2, 4면 또 1이고, 5면 2고, 6이면 0이야. 1, 2, 0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럼 1, 2, 0이 몇 개가 있는 거야? F30까지면. 3개씩 1, 2, 0이잖아. 그치? 10개 있어, 그죠? 근데 거기에 몇 배를 하라고 했니? 두 배를 하라고 했고. 많이? 답이라고 해줘. 너무 쉽다, 그지? 우와. 돼요? 오케이. 그 말했잖아. 너무 쉬운 파트라니까. 맞는데요? 그럼 때려쳐라, 그냥. 아우.
다 접어라, 그냥. 이게 힘들면 그냥, 뭐, 바쁘게 하고, 어? 저기, 어디든 가라. 어디, 저기, 기술을 배우자. 우리 붕어빵 만드는 기술을 만드는 거. 우리 그거 연습. 그런 거나 하자, 우리. 손 쓰는 거 하자, 손 쓰는 거. 요리 뭐 배우고 막 해. 다 해. 어? 두 번째, 지우 힘 길러서, 어? 우리 벽돌 나르고 막 이런 거 하고, 어? 돈 많이 벌어. 벽돌 나르고 막 이런 거. 네가 죽을 위험이 있어서 그렇지. 그분들 진짜 부자셔. 봐봐. Y는 3ax제곱. B-3x-1. 이거 될까요? 자, 정리해줘, x에 대해서. 1차 함수가 되고 싶대. 얘가 0이어야 돼, 그지? 맞아? 2차항이 없어져야 되잖아. 얘는 0이면 안 돼, 그지? 1차항은 살아있어야 되잖아. 끝났죠? A는 0이고, B는 뭐면 안 돼? 3이면 안 돼. 너무 쉽지 않니? 이노, 내일 저 뭐냐, 붕어빵 원데이 클래스 끊어. 그냥 끊자. 어, 원데이 클래스 하자. 어? 자, 두 1차 함수 fx는 ax-5고 gx는 3분의 4x 플러스 b래. 돼? f2는 x자리 2 집어넣어. 그럼 2a-5 아니야? 이게 5였대. 그럼 2a는 10이니까 a는 몇이야? 5야. 됐어? g마3은 마3 집어넣어.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b야. 그게 2래. 그럼 b-4가 2야. b는 몇이야? 6이야. 됐어? 그럼 fx가 다시 5x 빼기 5고. 맞니? gx는 3분의 4x 플러스 6이야. 그죠? 여기 k랑 여기 k 넣은 게 같았대. 5k-5랑 3분의 4k 플러스 6이 같았다며. 맞잖아.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렵다고 잘 못한다고 하는 애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야. 어?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안 듣는 거지. 어? 그래, 너 이게 떠들어 봐라. 내가 네말 듣나? 이거지. 자, 3배씩 하면 15K-15는 4K 플러스 18 돼요? 넘어가면 11K, 넘어가면 33. 그죠? K는 몇? 그치. 쉽잖아. 그냥 뭐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야, F2가 5래. 그럼 2를 집어넣으면 5란 얘기잖아. 따라했지. G마3은 2래. 마3 집어넣으면 2란 거잖아. 따라했지. 그럼 나왔잖아. 근데, 또 K를 넣어, 여기다 F에다 K 넣고 G에다 K 넣으래. 그럼 같아질 거래. 그럼 했잖아. 그럼 뭐가 어려운 거야, 이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근데 이해할 수가 없다. 어이없네. 야, 이게 왜 상인지 알아? 너한테 애들이 말하는 상이야. 야, 너처럼 말하는 애들이 상인 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상인인 거죠. 아니지. 그게 어떻게 정상이야? 비정상이 많은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나쁜 거지. 야, 그거 알아? 포르투갈이, 포르투갈이란 나라 알지? 그 나라가 유럽에 있는 국가치고 꽤나 가난한 나라거든? 걔네가 잘하는 게 뭐밖에 없냐면 축구밖에 없어, 그지? 축구, 그러니까 축구 잘하는 그거 말고는 니네 들어본 게 없잖아. 별로 좋은 나라가 아니야, 그 나라가. 왜 그런지 알아? 1900년대 초에 있었던 대통령이 있거든? 그 대통령이 그 생각을 한 거야. 애들이 너무 똑똑해지면 반란을 일으킬 거야 라고 생각해서 교육을 거의 초등교육 수준만 하고
안 시켰어. 그리고 우리는 그니까 막 그때 한창 그막 공업화되고 막 이렇게 했을 때인데 우리는 농업 위주로 간다. 농업만 시킨 것. 다 멍청이가 됐어. 그럼 그걸 가보자. 그 얘기로 가보자. 그 나라 사람들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다수야. 그럼 그게 정상이야? 똑같은 얘기 아니야? 네가 지금 한 얘기가? 그렇게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네가 그럼 그 아까 그 포르투갈 대통령이랑 다를 게 뭐야? 네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그치? 네가 가진 생각은 그 생각이랑 비슷한 생각이라는 거지. 맞지?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는 수준에서 이건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근데 그게 왜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냐고. 야, 이게 어려우면. 그렇지 않아? 그건 아니라는 거지. 자, y는 2분의 1x 플러스 k야. 걔가 2, 마삼을 지난대. 헤이. 2, 마삼을 지난대. 뭐 어쩌라고라고 하면 안 되고, x 자리에 2 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야. 그러면 k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지? 그치? 그러니까, 그치. 이게, 이걸 보고, 뭐 어쩌라고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뭐야? 눈치가 없는 거야. 그잖아. 사람이 이게 말할 때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 그게 뭐, 어?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X, Y 자리에 마삼 넣었어. X 자리에 2 넣었어. 이렇게 되지. 얘가 1이잖아. 맞아? 그럼 넘어온 K는 마사지. 그러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아니, 2분의 1X 마이너스 4야, 그지? 이게 Y 값이야. 그지?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점의 좌표래. X랑 Y 값이 같아. 그럼 이게 Y잖아. 그게 X랑도 똑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이게 Y 값이라며. 근데 그게 X 값과 같아야 돼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양면 두배 해. X-8은 EX. X는 마팔이지. 그럼 마팔, 마팔이지. 뭐가 이상해? 핑크색이 됐어? 그러니까 얘도 빡친 거야.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야, 이렇게 힘든가? 불그락불그락 하는 거지. 됐어? 좌표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좌표 순서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네? 다 풀어야지. 다 설명했는데 뭔 소리야? 아, 그거는 앞에 부분 연립일차 방정식이랑 연결되는 거. 그 연립일차 방정식을 이제 또그 직선으로 보거든. 직선으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 파이팅! 자, 978번. Hey,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일 때. 됐어요? 그럼 Y 자리에 Y-M을 넣으라는 얘기잖아. 그지? 맞지 않냐고? 맞지 않냐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m 플러스 5야, 그지? 됐니? 근데 y는 2분의 1a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산만큼 평이동하면 이제 y 자리에 y 빼기 빼기 3이니까 플러스 3 되죠. 됐니? y는 2분의 1ax 빼기 3 돼, 그지? 이두 개식이 같았다는 거잖아.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이야. 2분의 1 a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야. a는 몇이야? 마이너스 2야. m 플러스 5가 몇이야? 마삼이야. m은 마팔이야. 그죠? 돼요? a 곱하기 m 16. 끝나죠. 그치? 그러니까 배운 걸 정확하게 쓰면 졸라 쉬울 거고. 그러니까 배운 걸안 쓰고 그냥 막 이상하게 자기 막 뇌피셜로 풀면 어려워지는 거고. 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을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했대. y 자리 y 마이너스 b 넣어.
됐지? 네. 그럼 넘어가면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b만 10이야, 그죠? 됐어? 자, 얘가 뭘 전한대? 2-a, 2a. 그리고 마일, 마사를 전한대. 그럼 마일, 마사부터 보자. y 자리에 마사, x 자리에 마일 집어넣으면 4 플러스 b만 10 될까요? 그럼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넘어가면 플러스 6 돼서 2가 되겠지. 돼? 그러니까 다시 y는 마이너스 4x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야, 그죠? 얘가 2-a, a를 지난다면 y 자리에 2a 넣어, x 자리에 2-a 넣어. 됐죠? 그럼 4a 마이너스 16은 2a 맞죠? 2a는 16, a는 8 됐죠? 될까요? a, b, 16 답이죠. 돼요? 쉽죠? 오케이. 오케이, 볼게요. 자, y축의 방향으로 4분의 3만큼 평이동하래. y 자리에 y만 4분의 3 넣으란 얘기잖아. y는 4분의 3x 마일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 되죠. 될까요? 얘 x절편은 뭐야?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라는 거죠. y가 0이야. x가 몇이야? 4분의 3x는 4분의 1, x는 3분의 1 되죠. 됐어? 한번 더.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거든. x, 그치,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12분의 1이지, AB가. 역수니까. AB분의 1은 마이너스 10이네. 왜? 역수잖아. 자, 얘도 볼게요. y축방으로 m만큼 평이동한 거래. y 빼기 m은 ax 플러스 6이야. y는 ax 더하기 m 플러스 6이라니. 그치? 근데 잠깐만. y절편이잖아, 이게. 여기가 y절편 자리라고 했잖아, 그치?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a가 뭐야? 비율기지. 봐봐. x가 3 증가해, 그치? y가 1 감소해, 그치? 비율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어. 즉,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죠? 그리고 m은 몇이야? 마이너스 7이네요, 그죠? 됐니? 그럼 a 빼기 m은 3분의 20 답이겠죠. 그죠? 그지 않냐고. 그 다음 얘좀 볼게요. hey. 6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한다는 건 x가 마이너스 7이야. 그지? 마이너스 7만큼 움직였어. y값은 2만큼 증가했대. 이게 기울기라는 거 아니야? a라는 거죠. 그지 않아? 맞지 않냐고. 그럼 이게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2야. 돼? x가 4만큼 증가할 때 y값에 증가량. 맞지? 맞아? 그럼 별은 마이너스 7분의 8이라는 거죠. 답이에요. 오케이? 이게 뭐야? 요게 읽어보면 q 빼기 p가 얘에서 얘를 뺀 거잖아. x 변화량이란 거지. FQ 빼기 FP가 이게 Y 변화량이란 거죠. 돼?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마사였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4야. 오케이? 이거야. 근데 F 마이가 마이 집어넣으면 마사 곱하기 마이 플러스 B인데, 즉
b 플러스 8인데 그게 2였다는 건 b가 마이너스 6이었다는 거지. 그럼 fx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었다는 거죠. 나한테 묻는 거 f3 마이너스 4 곱하기 3 빼기 6 마이너스 12 빼기 6 마이너스 18 답이라는 거죠. 쉽네요, 그죠? 잡아라. 야, 세 점이 7곱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세 점을 잡았어. 그럼 삼각형이 웬만하면 이루어지잖아. 근데 삼각형이 안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그 한직선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봐. 이렇게 하는 거야. 2점과 2점으로 직선을 먼저 만들어 볼게. 오케이? 아, 그러니까 2점과 2점을 쓸까? X가 1진가에 그지? 맞아? Y가 4 빼기 마이너스 A 플러스 3진가에 이게 기울기야. 돼? 그러면 A 플러스 1이야, 그지? 맞냐고. 그리고 Y절편이잖아, 얘는.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Y는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야. 그죠? 기울기, Y절편. 다 구했죠? 얘가 뭘 지나? 2,3a 플러스 1도 지난다는 거죠. 자, y자리에 3a 플러스 1 넣어. x자리에 2 넣고. 2a 플러스 2 빼기 a 플러스 3. 즉, a 플러스 1과 3a 플러스 1이 같아, 그지? 맞지 않냐? 그럼 1, 1 죽으면 a는 그냥 몇이어야 돼? 그치.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오케이? 자, 얘도 볼게요. 1차 함수 그래프는 얘와 x축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1차 함수가 있었어. 얘부터 갈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내려갈 거고, y절편이 8이잖아. 이게 8이지. 그럼 기울기가 마일이면 여기도 8 아니겠니? 8 증가할 때 8을 감소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지 않냐고. 그러면 여기 8,0을 누구도 지나. 얘도 지난다는 거 아니야? X축과 만난다면. 요 점을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맞아? 그리고 Y는 4X-2. 얘가 Y절편이 마이너스 2짜리야. 그지? 맞냐? 얘와 Y축에서 만난다는 건요 점을 또 지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두 점을 지난 직선이란 거잖아. 기울기가 몇이야? 8 증가할 때2 증가하니까 4분의 1이야. 맞아? 그럼 y는 4분의 1 x y절편 y니까. 그죠? 기울기 몇이라고? 4분의 1이라고. 됐냐고? 오케이? 얘는 잘 모르겠으면 영상 다시 꼭 봐라. 그리고 징징대면 죽여버릴 거다, 이제. 자, 3, 4분면에서 만나는 거 해볼게. 얘는 기울기가 1이야. 그 y절편이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지났잖아. 그럼 요 점에서 만나지. 3, 4분면 아니야, 저 점은. 그지? 맞지 않아? 자, 4분의 1x 플러스 1은 y절편이 1이야. 4 증가할 때1 증가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야 되겠지, 그러면. 요즘 마이너스 4,0을 지나잖아. 얘도 안 만나는 거죠. 됐어? 자, y는 x 플러스 1이면 이번에는 이렇게 지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마일이고, 그지? 그러면 3, 4분면에서 만나네요. 그죠? 3번이 답이죠. 여기 3, 4분면 아니니? 1, 4분면, 2, 4분면, 3, 4. 미치지 않았어? 그렇지 않아? 그럼 여기 y-x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갔다는 거잖아, 이번에. 그죠? 4, 4분면에서 만나죠. 2x 마이너스 4는 여기 있어서 이렇게 지났다는 거 아니야? 또 4, 4분면에서 만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려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도. 자, Y축방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 이동하면 얘가 10에서 4로 줄지 않았을까? Y절편이? 그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돼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삼각형에서 이삼각형을 빼면 되는 거 아닐까? 자, 여기가 몇이야? 얘가 0이 됐을 때 3분의 2X는 10이 됐을 때 X는 15야, 그지? 얘가 0이 됐을 때는 3분의 2x는 4니까. 왜? 여긴 6이야, 그치? 맞지 않냐고.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뺄 거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죠? 색칠한 부분. 삼각형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된다는 거죠. 몇이야? 75 빼기 12. 그 그러니까 답은 몇? 오케이? 마지막. Y는 AX 플러스 4,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B. Y축 위에 점. 그럼 여기가 4잖아. 여기 Y절편이 4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Y절편이 4니까 얘가 B가 4야. 맞잖아. 돼? 그리고 이 넓이가 14였다는 거.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4였고, 이게 그럼 몇이어야 돼? 7이어야, 그쵸, 14가 되는 거지. 요 길이가 몇이어야 돼? 7이어야 되겠지. 맞아? 근데 여기가, 요 점의 좌표가 몇이야? 얘가 0 되는 값이야, 그지? 그럼 3분의 4x는 4, x는 3이죠. 그럼 여긴 마사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7이지. 맞잖아. 마사, 콤마 0이야, 그죠? 그러면 y자리에 0 넣어. x자리에 마이너스 4 넣어. 이거잖아. a는 1이네요, 그죠? B는 4 됐고, A는 1 됐고, 두개 더하면 5네요. 너무 쉽다, 그지? 필기 정리 잘 해놔라. 개념부터. 개념부터 잡고 가라. 근데 지금, 요 개념을, 그러니까 요렇게까지를 개념이 아닌 게, 안다는 게, 고등학교 개념이야. 사실.